안녕하십니까. 모기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테린이를 위한 안정적인 투핸드 손목 사용법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모기테니스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강의 주제, 테린이를 위한 안정적인 투핸드 손목 사용법. 왜 테린이일까요? 우리가 중상급자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투핸드보다 원핸드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루프 스윙, 다운업 스윙, 헤드가 떨어졌다가 다운에서 약간 올라가면서 공의 스핀량을 증가시켜 준다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투핸드를 치시는 분들 중에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투핸드를 가로 스윙으로 많이 치세요. 가로 스윙, 가로 스윙이라 하면 테이크백을 하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로 스윙이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의 주제, 강의 주제처럼 안정적인 투핸드를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다운에서 올라가는 업이 되는 이 루프 스윙을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업 스윙을. 그래야 공의 스핀량이 증가가 되고 안정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자, 가로 스윙으로 툭 치다 보니까 공이 밀리거나 자꾸 날아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윙 사이즈를 줄이죠. 스윙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기 시작합니다. 툭 갖다 대서 뽕 떠서 코트장 안에 집어넣는. 그러면 이 루프 스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서 제가 단계별로 조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에 맞춰 테이크백. 두 번째, 손목을 늘어뜨린다. 여기서 제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많은 영상을 찍으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왼손잡이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오른손잡이 투핸더 분들은 그냥 반대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모든 것들이 반대. 어디까지 했죠? 손목을 늘어뜨린다. 리듬에 맞춰 테이크백. 두 번째, 손목을 늘어뜨린다. 아래로 늘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린다. 그리고 세 번째, 왼손의 리드. 왼손이 처음에 끌고 나가는 리드가 필요합니다. 제 투핸드, 예전에 찍은 투핸드 영상에서 보면 한 손으로만 치려고 하지 마라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손 다 쓰셔야 돼요. 투핸드, 왜 투핸드겠어요? 핸드가 두 개니까 투핸드죠? 네. 왼손 리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오른쪽 손목의 사선으로 날림, 혹은 튕김, 사선입니다. 사선.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손목의 사용을, 이렇게 손목의 사용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요게 아니고, 늘어뜨린 손목을 사선으로, 요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시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선으로 날리시면서, 피니쉬, 동작까지.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어려우신가요? 자,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리듬에 맞춰 테이크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단계 늘어뜨림과 3단계 왼손의 리드, 4단계 오른손 날림으로 인한 피니쉬 동작까지는 이 포워드 스윙이라고 하죠. 뒤에서 돌아 나오는 스윙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스윙을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이 나오죠. 자, 보세요. 자, 테이크백. 테이크백. 보이시나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고 임팩트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순간적이에요. 앞서 레드몽키가 강의한 것처럼 우리가 임팩트는 지나쳐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임팩트가 스윙에서의 속도 구간이 가장 빠른 구간이죠. 그래서 내가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춘다의 개념이 아닌 지나쳐 가야 된다라는, 지나쳐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 3, 4단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스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치시다 보면 처음에는 공이
땅바닥으로 흐르거나 혹은 크로스 방향으로 많이 날아가요.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프레임샷, 즉 삑사리 샷이라고 하죠. 삑사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왼손잡이 기준 공이 내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날아간다면 내가 오른손의 손목의 사용이 굉장히 빨리 쓰신 거예요. 왼손의 리드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이거는 반대로 왼손의 리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왼손의 리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이 그쪽 방향을 향해 가게 되죠. 왼손 리드와 오른손 손목의 날림의 타이밍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이 올 때, 공이 바운드 되고 올 때 왼손 리드, 임팩트를 맞출 때 오른손의 날림, 사선으로 날림, 튕김 혹은 튕김.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팩트, 공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왼손의 리드가 부족했구나, 혹은 왼손의 리드가 너무 길었거나 길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인지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 까먹을 뻔했네요. 자, 투핸드는 원핸드와 다르게 타점을 조금 더 뒤로 당기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원핸드는 예전에 데디몽키가 강의했던 강의 중에 원핸드의 기본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핸드는 한 손이기 때문에 타점이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타점에서 임팩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핸드는 타점을 옆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팔이 먹혀요. 팔이 먹히다 보니까 이 스윙을 제대로 휘두르질 못합니다. 내 스윙을 못하게 되죠. 오른손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내가 조금 타점을 뒤로 당겨 오더라도 충분히 버텨주거나 돌려내거나 혹은 밀어주는 힘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타점보다 조금 뒤로 당겨 오셔서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강의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되게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 손목의 다운업, 루프 스윙, 사선으로 날리는 요 튕김의 동작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스핀이 먹힌, 그리고 볼 컨트롤 능력이 가능한 그런 공들을 여러분들이 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 당장 테니스장으로 가셔서 우리 전국에 계신 많은 투핸더 분들은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추게 되고 거기서 내 공이 좀 더 위력적으로 안정적이게 날아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